동해안을 따라 쭉 걷는 총 770km의 트레킹 코스, 해파랑길의 33구간입니다. 와, 야, 산책로에서 바다가 이렇게 바로 보이네. 야, 이거 경기나 이거? 야, 이거 철길까지 이거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야? 와, 너무 멋있다. 바다 색깔 진짜 예쁘다. 와. 해파랑길 33구간, 해 뜨는 수평선이라는 뜻으로 해물금길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끝없이 펼쳐진 시원한 바다부터 동해역과 묵호역 사이를 이어주는 철도가 여행의 낭만과 운치를 더해줍니다.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지는데? 아니, 잠깐 귀를 기울이만 해. 진짜. 그러니까. 이 소리가 파도 소리에, 새 소리에, 진짜 나무의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에. 동해 하면은 사실 보통 바다 딱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,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놀러 왔다 딱 하면 그렇지, 이런 데 많이 갔지. 바닷가에서 뭐 해변가에서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아, 이렇게 걷는 이 정말 길이 많구나. 진짜 길이 정말 많구나. 해파랑길 33코스의 모든 구간이 해변을 따라 걷는 건 아니죠. 야트막한 산길을 활용하는 구간도 펼쳐지는데요. 눈앞에 펼쳐진 소나무길이 꽤 근사하죠. 자연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해안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야, 그래,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와가지고 그냥 어디 딱 정착해서 편안하게 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시간도 보내면 얼마나 좋아. 여기 그 사시는 분들도 많이 걸어다니시나 봐요.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여기 정착하는 분도 많으시고. 진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야, 복 받으셨다. 여기 지금 운동하기 너무 좋겠다. 산책하기. 여름에도 여기는 시원하네. 바닷바람에 나무 그늘에. 와, 이만한, 야, 이만한 곳이 없지. 드디어 두 사람 앞에 나타난 바다, 한섬 해수욕장입니다. 해변의 끝과 끝이 보일 정도로 작은 규모인데요. 한적하고 조용해서 여유롭게 바다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